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이제 제가 육과장 그 보유 종목 멤버십에서 풀었던 영상들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미 매도를 해서 끝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반 구독자분들한테도 제가 오픈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늘 정리가 된게 있어서 그 종목 소개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막 멤버십처럼 똑같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걸 샀던 논리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우리바이오입니다. 우리바이오. 요거 뭐 하는 종목일까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 이거 나 알고 있는 종목인데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면, 오, 나 이거 갖고 있었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대마. 대마 관련해서 이제 의약품이라든가 의약외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샀던 논리가 그 멤버십 영상에 있거든요. 그 멤버십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참. 자, 가시죠. 우리바이오.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유 때문에 산 건데, 우리바이오는 하나가 좀더 있었어요. 사실은 이 물량 이런 거는 나중에 봤던 거고, 뭐냐면 최근에 제가 그전에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대마 관련해서, 대마 치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 관련해서 정부에서 좀 밀어주고 있어요.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제를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좀 빨리 해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이런 걸좀 따라가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마가 한번 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속도를 들어오는 거 보고 샀는데, 아, 요뺄 때의 거래량이 어때요? 되게 많죠. 여기 대비해서 어때요? 여기 대비해서 거래량은 상대평가입니다. 항상 여기 대비해서 어때요? 이렇게 거래 없이 빠지니까 빵 하고 뜨는 건데, 여기는 어때요? 빠질 때 거래가 많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재수 없으면 시가 있죠. 시가, 시가까지 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바이오 쪽이 좀 좋기 때문에 또 테마 관련된 테마가 한번 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불면 요건 단기로 치고 나올 겁니다. 네, 자, 보고 오셨죠? 그래서 제가 이걸 했던 논리가 뭡니까? 그죠? 대마 관련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풀어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대마 관련된 규제를 많이 풀고, 뭐 일부 주에서는 아예 그냥 흡연하는 것 자체를 합법적으로 바꿔버린 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흡연까지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의료 관련된 것들은 많이 규제를 풀어서 좀 빨리 따라갈 수 있게끔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안 나오죠. 왜? 짧게 나오고 말아요. 이런 것들은 별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아니니까, 뭐또 사건, 사고가 있어야 막 억울을 끌지, 이런 것들은 잘안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이제 제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매수하면서 멤버십에다가 이제 보유 종목 올릴 때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볼때 단기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단기로 빵 뜨면서 일단은 저는 전량 일단 단기로 본 것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후에 어떻게 볼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멤버십에다 한번더 풀어드릴 건데, 아무튼 저는 단기로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게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테마가. 그죠? 테마가 불고 있지만, 근데 이것들을 저는 단기로 봤기 때문에 단기로 빵 떴을 때 오늘 25% 부분에서 전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멤버십을 자꾸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제 구독 버튼 옆에 보면 이제 가입 버튼 여기 있잖아요. 이걸로 멤버십을 받고 있거든요. 따로 뭐 계좌로 돈을 받거나 리딩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걸볼때 이렇게 나중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풀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정말 유가장이 어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어떤 마인드, 그다음에 어떤 시장을 보는 뷰, 종목을 보는 뷰가 궁금하다, 공부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분들만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본인이 현재 지금 매매를 하는데, 아, 자꾸 꼬인다 이거야. 근데 유가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좀 이렇게 좀 신선한 뷰가 필요하다. 왜냐면 이제 저는 뭐 애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전업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뷰를 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왜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종목 발굴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 멤버십으로 해서 그 구독 버튼 옆에 가입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 보유 종목을 언급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 종목들을 왜 어떤 근거로 매수했는지 요두 가지만 딱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거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혜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이런 공부하는 목적으로 멤버십을 가입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가입을 하시고요. 그거 외에 뭐 종목을 리딩 받고 싶겠다, 유가장이 갖고 있는 종목으로 대박을 노려보겠다, 가입하지 마세요. 저 그런 분들한테 어떠한 혜택도 드리지 않고 어떠한 AS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공부 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보시고, 매매가 너무 막힌다 이런 분들은 들어와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또 그래도 또 멤버십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허무 이제 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나 뭐 매매가 꼬인다 그러고 하면, 제가 이제 따로 멤버십 명단에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한 번씩 모아서 한꺼번에 좀 풀어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 번씩 올려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안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멤버십에 큰 기대를 하시고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금액을 지금 되게 높게 설정해놨잖아요. 최고가로 설정해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놓고 지금 찍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떤 나중에 종목을 갖고 썰을 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야, 지난 다음에 그 누가 그런 말 못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대변하기 위한,
아니지롱, 나는 이때부터 얘기했지롱, 나는 이때부터 벌써 매수했지롱.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뭐예요? 저는 이제 매매 일지가 되는 거예요. 멤버십 영상에 남기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매수했다라는 것들. 그러면 저도 나중에 멤버십에 올라갔던 영상들을 나중에 한번 되짚어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하루만 지나도 바뀌어 있기도 하고, 한 달 지난 다음에 바뀌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처럼 수익을 내서 매매했을 때는, 아, 이런 것들을 한번 리바이벌 해보면 제가 머릿속으로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매 일지를 영상으로 남긴다. 이런 개념으로 남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꼭 무슨 뭐 멤버십 가입하면 돈 벌 것처럼 이렇게 흥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절대 저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 매매가 꼬이시는 분들, 좀 그런 목적으로 좀 다른 뷰를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하지 마세요. 괜히 종목 보려고 기웃기웃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육과장이 우리바이오 요거를 다 정리하면서 일반 시청자분들한테도 설명을 해드리기로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어서 멤버십 분들은 바로 우리바이오 제가 보는 뷰. 저는 매매 글쎄요 할지 안 할지 아직 마음은 안 정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좀 많아서 종목을 좀 줄이고 싶어요. 제가 좀. 그래서 요걸 만약에 육과장이 매매한다면 어떻게 매매할까 이런 뷰에 대해서 한번 멤버십 분들한테 풀어드리기는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육과장이었습니다.